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고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첫 경기에서는 나도현 선수가 서학 선수를 물리치면서 그룹의 재경기 당했거든요. 그룹 B는 어떻게 될지, 이 두 선수들의 경기, 이묘한 선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강민 얘기면 이묘한도 같이 강민과 올라가는 거고, 변함정 얘기면 이묘한 강민, 변함정 세 명의 재경기입니다. 아, 어떤 선수가 나올지, 변함정. 예, 변함정 선수, 프로포션 1승 1패. 테란드 6승에 비해서는 뭔데, 전쟁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네. 강민 선수는 저우전 12승 8패로 프로토스 진영에서 다승과 승률 모두 4위입니다. 그렇군요. 아, 변함민 선수 몰스테의 기업을 깨끗하게 짓고 강민을 격파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각선이에요, 양 선수들. 먼저 저그 플레이어입니다. 저그 플레이어, 변은종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한시 변은종. 이에 맞추다는 강민 선수의 진영은 7시에요. 화면에 나오겠죠? 강민 7시, 대각선 양 선수들. 네, 일단 얼굴 표정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변은종 선수가 조금, 예, 부담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사실 뭐 상대 강민 선수 워낙 또 저그한테 강하고, 그럼요. 예, 연습 경기 때 또 워낙 많이 졌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 분장실에서 변은전 선수 옆에 이제 서학수 선수도 있었고, 예, 박경락 선수도 있었는데, 예, 이 노셀저 맵에서는 딱 그 서학수 선수의 플레이처럼 플레이하면 된다, 이렇게 또 박경락 선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어떤 확장과 물량적으로 내 프로토스를 대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오늘 경기 없는 경기 거는 박경현 선수 왔었군요. 자, 푸르봄 그리고 브론 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도현 선수 응원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박경현 선수도 오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예, 재경기가 아니냐의 어떤 운명의 기로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베르탕 선수 응원하러 왔나? 베르탕 이기면 3경기에서 이윤열 박경락이 그냥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뭐 3분의 1의 확률밖에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저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좀 가르쳐주겠어. 네, 대회용 빌드 하나 선물로 줬을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이 맵에서 저그와 프로토스와 대결할 때 프로토스의 가장 저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무서운 유닛이 예, 대규모 질럿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미네랄의 어떤 약점 측면 때문에. 예. 반대로 저그의 어떤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유닛을 대라면 이 맵에서는 예, 저글링 히드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글링 히드라요. 예. 그렇죠. 예. 뭐 풍부한 미네랄을 바탕으로 저글링. 그러니까 온리 히드라. 그러니까 땡 히드라라고 흔히 말하는 온리 히드라에 비해서 약간 좀 타이밍은 약간 느리지만 온리 히드라인데 저글링도 왕창 있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미네랄이 좀 더 많은 맵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프로토스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 질럿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저그 입장에서 두려운 이면에서 프로토스의 플레이는 다수 질럿을 운영을 하는데 리버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그게 또 노스텔지아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 맵에서 보면은 프로토스 유저들이 질럿 리버를 하는 저그 상대로 네, 이런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또 어떨지요? 자, 질럿 달리고 있습니다. 강민. 네, 일단은 강민 선수가 원게이트의 예, 사이버네트 스코어 빠른 예, 테크트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은정 선수 혹시나 예, 불안감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꼼꼼히 정찰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강민 선수가 빠르게 그 변은정 선수는 이제 강력한 질럿에 연습할 때 좀 많이 좀 혼이 났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앞마당 쪽에 지은 해처리들의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크립을 양쪽에다 이렇게 딱 펼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해처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원을 캐려면은 자원 캐는 효율을 위해서 이제 미네랄을 붙여주는 거고, 맨 첫 번째 지었던 해처리 같은 경우는 입구를 예, 그러니까 본진으로 들어가는 계단 진영을 제대로 수비할 수 있게끔 크립을 펼치기 위한 용도예요, 저거는. 네, 예, 같죠. 네. 그렇죠.
저리 3개째 가져가고 있고 강민선수의 모습입니다. 사이버네티스코와 이후에 강민 선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강민 선수는 또 대각선부터 정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각선부터 정찰을 하고 대각선이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제 투게이트 제를 안 놀리고 이제 팩트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마침 변은종 선수는 쓰레기 처리가 주네. 이러면은 강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땡이드라 말고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맵에서 적은 프로토스 상대로 어차피 앞마당에 갔었기 때문에 예, 테크트리 유닛, 러커, 뮤탈리스크 이런 걸로 승부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체를 늘려가고 있고 변은정 선수 예, 저글링 히드라를 일단 구사를 하겠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성학승 선수의 스타일이란 게 뭐냐. 뭔가 하니 물량형, 뭐 확장형으로 하되 주진철 선수처럼 일단 해처리 짓고 보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겨 이런 거는 아니고 청학승 선수는 병력을 굉장히 유지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자원을 선수 개스멀치 하나 가져가죠. 아, 예, 예. 청학승 스타일이 아니라 주진철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건 주진철보다 더하죠 지금 저건.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강민 선수는 예 리버 쪽을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예, 프로토스가 리버인데 글쎄요 좀 테크트리가 너무 느리면은 저거가 정말 괴롭거든요. 상대편의 본질을 좀처럼 볼 수 없는 뭐 리버 좀 거대네요. 근데 좀 한 가지 그 변은조 선수에게 아쉬운 측면은 예 이 맵의 그 저글링 수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글링을 좀 예 맵 구석구석에 좀 뿌려놓다든가 예 아니면 오버로라도 좀 펼쳐놔야 되는데 전혀 시야구가 네, 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프로브를 통해 사실은 본질은 꼼꼼하게 정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수. 그래서 어떨 준비된 거 곧 강력한 리버가 나올 듯 보입니다. 네, 물론 이 프로토스의 리버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거의 뭐 저그가 필승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죠. 네. 네, 강민 선수 리버를 우려한다는 측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피해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강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리버를 날리게 되면 아예 정면을 날리진 않고 11시 쪽을 경유해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시는 안 들킨단 말이죠. 질러 2을 그리고 리버 하나 채워서 가는데 네. 따라서 피해를 약간은 보기는 보더라도 아주 큰